안녕하세요. 네드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방송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주에는 주중에 금요일날 그것도 저녁에 할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저녁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이번 시간에는 약속대로 뭐 지난주에 한다고 말씀드렸던 요 초음파 센서 음악을 꺼야겠네요. 정신이 없으니까 뭐 요거 좀 테스트 좀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 음악이랑 말소리랑 좀 같이 나오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 센터가 소리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 목소리는 작게 나오고 어렵네요. 쉬운 게 없습니다. 뭐 다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 죄송합니다. 친구가 이거 봤는데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이네요. 뭐 여러모로 재미없어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뭐 어쨌든 뭐 이 강좌를 시작한 이유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던 어떤 저는 일단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한번 계속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라즈베리 파이를 좀 제가 보고 있거든요. 요건데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 어떻게 셋업하고 그 셋업한 거 가지고 테스트하는 것까지 그런 거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은 뭐 말씀드린 대로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짧게, 빠르고 짧게 갑니다. 제가 보니까는 이게 재미없는 게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론 설명을 좀 길게 하는데 뭐 마음만큼은 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쩌겠습니까? 뭐 지금 약간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야겠네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일단은 방송 중이니까. 위험했네요. 나중에 한번 봐야겠네. 뭐 어쨌든 웹 컨트롤러를 켜서 웹캠 옵션에 초점 고정돼 있는데 소리가 좀 나는 것 같아서 이제 소리 안 나네요. 뭐 별 수 없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일단 웹캠 컨트롤러의 자동 초점 조절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뭐 한 3분 정도 소비했는데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초음파 센서고요. 이번에 할 거는 초음파 센서고 이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게요. 언제나처럼 아이쿠 제 블로그네요. 제 블로그고 한번 초음파 센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언제나처럼 다짜고짜 구글에 한번 물어볼게요.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 하면 방금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초음파 센서 보이죠? 요건데 HC-SR04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즈베리 파이로 인터넷에는 사용하는 거 나오는데 아두이노로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선택한 거고요. 초음파 센서 요거 좀 괜찮게 나와 있네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초음파 센서 전원 핀, 그라운드, 출력 핀 세 개로 동작한다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핀이 네 개예요. 핀이 네 개고 지금 저기 그라운드 5V 시그선 돼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호가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나가는 센서인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요. 확대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이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 포트, 시그널 포트 하나로 인아웃을 다 컨트롤하네요. 이 3개 핀짜리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4개 핀짜리거든요. 보면은 지금 핀이 4개인데, 이 꼴은 카메라, 초점 하나 제대로 못 잡네요. 뭐,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핀이 4개니까, 뭐, 동작은 똑같아요. 한쪽에서 스타트 펄스를 주고, 거기서부터 물체로부터 되돌아오는 그 시간을 측정해서, 그러니까 펄스가 되돌아오는 거죠. 펄스가 돌아오는 거를 측정해서, 거리를 재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풋내기 펑님이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저녁이고요. 할일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초음파 센서 뭐 이런 거라는 거 대충 아시겠죠? 기본 설정으로 돌아간 다음에 뭐 이래저래 코드들이 나오는데 뭐 저희는 이제 뭐 나중에 한번 코드를 보기로 하고 초음파 센서가 어떤 건지 대충은 아시겠죠? 초음파라는 게 있는데 초음파가 뭔지 또 알아보죠. 초음파. 사실 음파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목소리도 다 어떤 말 그대로 이제 파형인데 음파의 종류로 찾으면 되겠네요. 음파의 종류로 찾으면 여기 잘 나오네요. 지금 보이시죠? 음파의 종류가 있는데 이걸 헤르츠로 변경할 수 있거든요. 헤르츠로 변경할 수 있는데 0헤르츠부터 지금 계속 헤르츠가 올라가는데 뭐 2만 헤르츠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저희가 말하는 초음파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음성이나 소리가 있잖아요. 그걸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데, 요게 16, 제일 낮은 건 16Hz부터, 사람마다 이제 좀 편차는 있어요. 뭐 귀가 민감하다, 막 이런 게 있는데, 뭐 어쨌든 한 16, 16,000Hz 정도. 그 정도 범위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목소리도 다 주파수거든요. 주파수로 바꿀 수 있는데, 뭐, 요런 이제 목소리나 이런 소리들을 이제 뭐, 음파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를 이제 가청 주파수라고 하고, 이거 이제 좀 2만 헤르츠가 넘어가는 거를 이제 초음파라고 하는데,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물체로부터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거리를 알수 있는 머리 좋죠.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 이 센서가 아마 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박쥐. 박쥐 있죠, 박쥐. 박쥐의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박쥐의 원리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걸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초음파가 뭔지도 알았고, 음파가 뭔지도 알았고, 뭐더할게 있네? 할게 있죠. 거리를 측정하는데 소리의 속도를 알아야 거리를 측정하겠죠?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소리의 속도는 상온에서 제일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상온에서 공기 중에서 상온의 공기 중에서 약 340m per sec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제 어디 물속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공기 기준이 아닌 다른 매질의 어떤 곳에서는 이게 달라질 수도 있고 온도가 더 높거나 낮은 곳에서도 이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40m per sec인데 대략적으로 1초 하고 1초 뒤에면 제 아라는 목소리가 340m를 이미 이동한 상태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초음파 센서도 똑같아요. 초음파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음파 신호를 만들어서 날린 다음에 어떤 물체로부터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시간을 이제 340m per sec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면 대략적인 거리를 알수 있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아시듯이 여기 이제 사실 오차 범위도 있고 거리가 이제 뭐 멀면 멀수록 주변에 장애물도 많고 이 소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넓게 퍼지잖아요. 퍼지기 때문에 측정하는 좀 정밀도는 문제가 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원리로 동작된다는 거.
그러면은 한번 초음파 센서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일단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야겠죠? 하드웨어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느냐? 초음파 센서라고 치고 이미지를 누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거 그대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지금 VCC 그라운드 연결하고 지금 VCC 연결하고 여기도 잘 나와 있네. 초음파 센서가. 지금 보면은 트리거를 7번 핀, 그 다음에 에코. 트리거가 이제 신호를 부딪히라고 보내주는 거고, 에코가 부딪히고 돌아오는 거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트리거는 7번, 에코는 8번에다가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여기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빨간색은 5V, 검은색은 그라운드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잘 보이시나? 이게 카메라가 꾸졌어요. 반응이 느려요. 카메라가 후져가지고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뭐 물론 이제 첫 방송 때부터 이거 쓰긴 했지만 초점을 좀 조절을 해야겠네요. 고정으로. 이 초점을 고정하니까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완전 안 좋네요. 다음부터 로지텍 HD 프로 웹캠 C920은 안 사겠습니다. 절대로.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이게 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VCC, 그다음에 트리거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잘안 보이시니까 이걸로 할게요. VCC, 트리거, 그 다음에 에코, 그라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VCC고, 이걸 좀 옮겨야겠네요. 첫 번째가 VCC고, 네 번째가 그라운드, 그 다음에 가운데 두개 핀이 되겠죠. 자신 있게 꽂아주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이런 식으로 꽂아주고, 그 다음에 센서를 여기 핀들에 맞게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꽂아주면 일단 어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트리거를 아까 사진에 봤는데, 지금 이 파란색이 트리거거든요. 트리거를 7번에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에코를 8번에다 연결하는 것이죠. 일단 하드웨어는 연결 끝났습니다. 간단하죠? 초음파 센서 하드웨어 연결은 끝났고, 그다음에 전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전원을 넣고, 띵동하고, 띵동하면서 소리가 들리네요. 그다음에 한번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서 코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일단 아두이노 지금 제가 쓰는 건 아직 1.6.6인데 1.6.7까지 나왔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좀 바빠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초음파 센서 예제가 한번 있나 봐볼게요. 이게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일단 기본 예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지 있으려나 센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러면 뭐 언제나처럼 없을 때는 찾아봐야죠. 어쨌든 찾아봐야 되는데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아두이노에서 지원하는 기본 라이브러리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초음파니까 소닉이겠죠? 없네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것 중에 처음으로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가 초음파가 없으면 일단 구글신께 물어봐야겠죠. 아두이노 초음파. 사실 라이브러리까지 할 필요가 없나 보네요. 간단한가? 한번 봐봐야 알겠죠.
스케치 파일이 있네요, 여기. 요거 그냥 가져오면 되겠네요. 라이브러리도 필요 없이, 여기 이걸 가져오면 되겠네요. 다 일단 긁어서, 남의 거 긁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저희 거 여기 싹 지워버리고, 예, 갖다 붙였습니다. 한번 봐보죠. 일단은 잘 갖다 붙였는지 봐볼게요. 셋업 됐고, 그다음에 저희 시리얼 통신 켜져 있고, 트리거 핀, 센서 트리거 핀은 지금 2, 3번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트리거를 7번에다 연결했으니까 7번으로 바꾸고, 에코 핀을 8번에다 연결했으니까,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는 걸 받는 거 8번 핀, 인풋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저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루프, 그다음에 듀레이션, 거리, 센티미터,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트리거 신호인데, 저희는 2번이 아니라 7번이죠. 조금씩 수정을 해볼게요. 10ms 정도 유지하라는데, 10ms 동안 초음파 센서 신호를 날려주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듀레이션. 아, 핵심이네요. 뭔가 있습니다. 지금 펄스 인이라고 돼 있는데, 요 핵심이죠, 핵심. 에코핀. 하이에서 로우 간격을 측정. 아, 아두이노 진짜 없는 게 없어요. 밀리세컨드라는 함수에 듀레이션을 넣어서 센티미터라는 거리로 변환하는 건데, 뭐, 이거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다음 시리얼 프린트 센티미터. 센티미터로 해서 지금 거리를 출력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0.3초마다 거리 측정인데 일단 0.5초마다로 바꿀게요. 너무 빠를 수도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센티미터로 바꾸는 건데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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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아,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인치네요, 인치. 아, 이건 인치구나. 센티미터가 아니라. 이건 인치로 바꾸는 거네요. 저희 센티미터 쓸 거니까. 이쪽은 삭제하고. 네, 마이크로세컨드 투 센티미터. 이 부분이죠. 스피드 오브 사운드. 아까 말씀드렸던 340m per sec. 여기서도 나오네요. 이거가, 29 마이크로세컨드 per centimeter가 되는 거죠. 이 뒤에, 340m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시간 1초가 29 마이크로 세컨드로 바뀌네요. 그래서 이거를 센티미터로 바꾸기 위해서, 이건 주석은 이제 간단한 설명인데, 이런 식으로 입력된 그 시간을 29로 나눠서 왕복이니까 2로 또 나누면 이게 이제 센티미터의 거리로 변환하게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펄스 3번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 8번이죠. 지금 보기에는 딱 요렇게네요. 일단은 지금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요 펄스 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아두이노에서 알아볼게요. 진짜 아두이노는 짱인 것 같아요. 펄스 인 함수.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게 제일 잘와 있어요. 펄스 인 함수는 앞에 핀이랑 하이를 쓸수 있죠. 하면 하이가 될 때까지의 시간을 리턴합니다. 그럼 여기 로우로 쓰면 로우가 될 때까지 시간을 리턴하겠죠. 뭐 간단하네요. 여기 한번 레퍼런스 아두이노 원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봐볼게요. 펄스 인 either 하이 or 로우 on a pin, value, 어쩌고저쩌고, 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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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 신텐스. 여기 있네요. 타임아웃 시간도 정해줄 수 있나 봐요. 계속 기다리는 수는 없으니까. pulse in, pin이랑, 그 다음에 value 값. 뭐, high나 low 들어가겠죠, value는. pin은, Arduino의 pin이 되는 거고, value는, pulse가, 하이나 로우인지. 그리고 이거 타임아웃은 옵셔널인데, 마이크로 세컨드고 기준이 뭐 일종의 뭐 안전장치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거 심지어 코드도 나와 있네.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가리. 좋았습니다. 저희는 8번 핀에서 하이가 될 때까지를 측정하는 거죠. 하이에서 로우 간격을 측정하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번 다짜고짜 업로드. 대충 요 스케치 파일을 저장하고 업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됐네요. 잘 됐으니까 일단 제가 자를 한번 가져올게요. 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뭔가 신나는 노래 잠깐. 좋네요.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무료 라이센스 노래들을 다 받았는데 별게 다 있더라고요. 아까 처음에 틀었던 거죠, 이거? 어쨌든 자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초음파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소리를 들어봤는데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다운로드 업로드는 완료됐으니까 한번 시리얼 모니터를 켜볼게요. 아, 24cm. 좋아요, 좋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요게 지금 자거든요. 지금 센티미터 나오죠? 제가 여기 어차피 끝에만 보이면 되니까. 요거 코드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뭐 어쨌든 한번 나중에 안 보이면 다음에 한번 폰트 크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센티미터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진짜로 어느 정도 정밀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살짝 위로 둘게요. 이게 초음파가 범위가 좀 있잖아요. 범위가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살짝 얘를 위로 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37cm 나오는데 그왜 그러냐면 지금 자 끝에 지금 다른 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뭘로 테스트를 해야 되나? 정신없네요. 소리를 좀 줄이고 좋은 거 찾았습니다. 짜잔. 여기 뭐냐면 이거 말고 딴 걸로 하죠. 구석에 처박아놓고 책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네요. 여기 이제 깃허브라는 책인데 아두이노 하시다 보면은 많이 나올 텐데 이 책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센티미터 줄어드는 한번 볼까요? 일단 30cm부터 대략 30cm 나오네요. 지금 여기거든요. 29 디링. 아, 진짜 정밀한 편이네요. 1cm 정도 오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지금 0을 지금 여기까지 땡기면 지금 거의 아니네요. 더 멀어져야 되네. 이 정도? 25cm. 아, 거의 맞네요. 거의 맞아. 거의 맞고요. 그다음에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천천히. 20cm. 19, 18, 17, 16, 15, 14, 13, 12, 19. 잘안 보이네요. 9, 8. 아도 피면 되는구나. 아도 피면 안 되는구나. 초음파니까요. 자, 지금 제 눈으로 보면 지금 8cm, 5, 4, 3cm.
이 스펙은 2cm거든요? 2cm 이내로 들어가면 측정이 안 되는데, 1cm. 아, 딱 스펙이네요. 2cm, 지금 1cm 해야 되는데, 지금 4cm, 3cm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2cm가 한계인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지금 어느 정도 좀잘 되는 것 같고요. 정밀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네요. 아무래도 음파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뭐, 거의 굉장히 정밀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오늘은 초음파 센서로 거리 측정하는 거를 좀 알아보려고 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좀 정밀하게 거리가 측정된다는 거. 뭐 장점이 되겠죠. 사실 측정하는 시간을 너무 빨리 하면 어떤 빠른 물체가 움직일 땐 더안 되겠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이거 센서를 원래 했어야 했는데 이거 지금 원래 하려고 했던 센서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밌는 거 하기도 했고 뭐 버튼 뭐 이런 거 이제 재미없으니까 뭐 LED 같은 걸 했고 그다음에 아 조이스틱 같은 거 그냥 ADC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릴레이 정도는 할수 있는데 이것도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하트빗 나오는데 이거 말고 제가 딴거 해볼게요. 하트빗 나오는데 이거 말고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하트 센서 오픈 하드웨어 하트 센서가 있습니다. 오픈 어디 갔지? 여기 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당연히 제가 산건 중국산이고요. 여기 보면 펄스 센서 닷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USC 센서 닷컴 이겁니다. 지금 여기 24.99달러 정품이죠. 제가 그거는 정품은 아닌데 뭐 어쨌든 똑같이 생겼네요. 이런 식으로 생긴 하트 센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심박 측정이 가능한 거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한번 해보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모레에는 제가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별거 없겠지만 Hello, I'm Chris. 엄청 크네요, 소리가. 뭐 요거를 한번 이용해서 제가 아두이노로 심박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고요. 뭐 지금 초음파 센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뭐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응용을 여러분들도 하실 줄 안다고 보고 다음 시간에는 하트 센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